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평촌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입니다. 제3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육관, 수영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실태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현재 특정 학교와 단체 등의 전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주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개방시설의 종류에 체육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 학교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체육관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생체육관은 안양에 위치한 평촌학생체육관과 부천에 위치한 도당학생체육관 두 곳, 학생수영장은 안양, 부천, 화성 세 곳으로 체육관과 수영장 시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수영장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해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 내 특정 학교와 특정 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과거 설립 목적과도 다르게 운영되고 변화되는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혀 수용하지 못한 채 매우 폐쇄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늘어난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설립한다는 당초의 시설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인 육성에 대한 사회적 여건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의 자연 감소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 여건 또한 질적 성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지능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16조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 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 스포츠클럽과 학교 스포츠클럽을 연계하여 학교 스포츠 교육의 질적 성장과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놀이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막고자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생존 수영의 경우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 둘째, 교육생 대상자인 학생, 셋째, 전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은 많은데 전국적으로 수영 지도자가 매우 부족하여 현재 생존 수영 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적합한 수영장 시설 확보에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설만 찾아 열심히 찾아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생존 수영의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문제점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가장 가까운부터 개선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 스포츠클럽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 스포츠와 학교 스포츠 교육이 접목된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학생 수영장 운영 확대를 통해 기초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추후 국비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사회 경제 산업의 활성화와 학교 생활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 교육 실행으로 학교 체육 교육의 안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스포츠 클럽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진로 확대와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학교 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스포츠클럽법을 근거로 지역 스포츠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